다이너마이트는 오늘날 온갖 무기의 탄약과 폭탄 제조에서부터 시작하여 토목공사의 발파 작업 등 이르기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화약입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는 잘 알려진 대로 로벨이 제일 처음으로 발명했습니다. 당시 흑색 화약보다 더 강력한 폭발 물질로서 니트로글리세린이 발견되었지만 이것은 너무나 불안정한 액체 물질이어서 취급 도중에 불의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노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하다가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스며들게 해놓으면 폭발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외부적인 충격이 훨씬 더 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로운 화약은 다이너마이트라 불리게 되는데 이 이름의 어원이 바로 헬라의 저 유명한 두나미스, 힘, 권능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하여튼 다이너마이트는 그처럼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액체를 규조토라는 흙과 섞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길쭉한 원통 모양의 장약통에 넣기 전에는 그냥 떡처럼 진득진득한 물질입니다. 실제로 터널 공사 따위를 할 때에도 발파시킬 암벽에 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넣은 후에 그 떡처럼 생긴 다이너마이트를 한 움큼씩 손으로 뜯어내어서 그 구멍들 속에 쑤셔 넣은 후에 뇌관을 연결시켜 폭파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란 이처럼 그 모습은 떡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떡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떡에 불과한데도 그 폭발력은 오히려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보리떡과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떡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평민들이 먹던 가장 값싼 음식이었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보리떡 속에 엄청난 두나미스, 즉 문자 그대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파워가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경향교회 청지기 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리떡 운동 역시 바로 그런 능력을 믿고 또한 체험하고자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제 교육관 헌관을 내년 3월까지 종결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당에는 이 보리떡 운동을 이제 전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리떡 헌금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지난주일에 교회 앞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 보리떡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보리떡 운동이란 어떤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원의 보리떡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교회가 발휘하게 되는 필승의 능력을 확인시켜줍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해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해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기 7장 전체의 내용은 기드온의 300역사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십수만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맞이하게 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집 공고를 내렸을 때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지만 그것도 물론 미디안군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1차 용기 테스트 및 제2차 군기 테스트까지 실시하고 나니까 끝까지 남은 군사는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당연히 걱정이 태산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예 용사들이라 해도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전력으로
메뚜기의 중담과 해변의 모래같이 수단 미대한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미디안의 그런 기도원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아시고 친히 그를 격려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고 그날 밤에 미디안군의 진지를 향하여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는 작전 지시를 하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곧이어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 하시면서 그 공격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기도원을 하여금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몰래 침투해 가도록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통상 그런 침투는 지휘관이 적군의 상황을 직접 정찰함으로써 적절한 작전을 짜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경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단신으로 일부러 적진까지 보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그들의 하는 말, 즉 위대한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시고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 300명 군사를 이끌어야 할 지휘관인 기도원 자신이 불안, 초조,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에게 용기와 필성의 확신부터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그런 특별 지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미디안 군대의 진가에까지 몰래 접근했던 기도원은 그 적군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자기네 진지의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미디안 군사가 그 보리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원의 칼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편의 군대를 몽땅 다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즉시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 보리떡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도원의 군대가 미디안군을 완전히 괴멸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적군이 꾼 꿈을 통해 기도원에게 확신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보리떡 꿈 이야기를 들은 기도원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있던 두려운 마음은 깨끗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용기 백배의 사기 충천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나서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리고서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그 300 용사들에게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꾼 보리떡의 꿈으로서 기도원과 그의 군대에게 필승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즉 아무리 너희들이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너희들은 결코 약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적군이야말로 진짜로 너희들이 나여 벌벌 떨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라고 크게 사기 진작을 시켜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경향교회 역시 지금까지 40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 보이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상대하게 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즉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교회가 곧 망하게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러다가 경향교회는 곧 문을 닫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던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창고 하늘을 빌리는 월세주사 감당하기에 벅찼던 을지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소위 서울의 맨하튼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싼 동네였던 여의도로 교회를 옮길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는 자체 예배당도 없는 판에 고려신학교를 복교하면서 그 대부분의 지원을 우리 경향교회가 다 감당해 했을 때라든지 상도동의 관악산 기석에 성전을 건축하려 하다가 주민들의 방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20몇 년 전에 바오로 2세가 역대 교황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오로지 우리 경향교회가 선두에 나서서 천주교 이단성을 공포하는 선언문을 신문 광고에 내었을 때에도 실로 메뚜기의 중담 같은 미대한군을
기드온과 300용사가 맞서야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 교회가 단군상 건립 반대 성명이나 WCC 한국총회 개최 반대 운동을 주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교단보다 훨씬 더 큰 보수 교단들이 당연히 앞장섰어야 했던 일을 이 보리떡같이 미미한 우리 교단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영학원을 인수하고 강서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 정말 누가 보아도 절대로 안 될 일일 뿐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드는 공사였지만은 우리 현실은 단돈 1억 원의 현금도 없는 그야말로 보리떡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때마침 IMF까지 덮친 격으로 닥쳐왔으니 이러다가는 경영교회도 끝나고 만다는 소리가 일부분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영교회는 그 모든 절대 중과 부족의 싸움을 놀랍게 다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신은 타 교단이나 다른 대형교회에 비하면 여전히 보리떡에 불과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북 좌파 무리들의 현대판 미대한 군대를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무너지게 만드는 선봉대로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경향교회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와 다른 교단이 우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적군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경향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관 헌관은 경향교회가 치러왔던 과거의 전투에 비하면 오히려 약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마지막 한 바퀴라서 힘이 좀 더 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보리떡 꿈을 통하여 이것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이 평화시대의 순교적 전투에서 꼭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의 보리떡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성도에게 따라오게 되는 폭발적인 역사를 약속해 줍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오병이의 기적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모여든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그 주변에는 식품점이나 식당은 고사하고 어떻게 식량을 구해올 수 있는 인가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의 판단으로는 가장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방법을 예수님께 건의하기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만 뜻밖에도 사람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정말 놀랍고 기상천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디베레 언덕에서 당면하게 된 문제에 대하여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자기네 자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만약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단체로 음식을 산다면 200데나리온, 즉 당시 노동자의 7개월치 봉급에 해당되는 돈이 필요했는데 물론 그들 수중에 그런 거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아니 혹시 그럴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할 필요나 의무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에는 오로지 무리를 보내어 직접 사먹게 하는 더치페이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해결책으로만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의외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고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지금 무리를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놓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판단까지 이미 다 내려놓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보라고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단 가서 알아보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관복음서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보리밥과 김치 정도의 가장 값싸고 간단한 도시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남자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만 수천 명 되었을 많은 사람들에게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분량이었습니다. 즉 막대한 양의 필요에 비하여 지극히 적은 양의 자원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찾아낸 제자도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당신께로 가져오게 하신 후에 즉시 식사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위에 앉게 하셨는데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게 한 것은 배식을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나라 말 앉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recline, 기대어 비스듬히 앉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당시의 관습은 제자가 스승에게 배울 때에는 서서 그 가르침을 들어야 했고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던 무리를 이제 잔디 위에 앉게 하심으로써 그야말로 피크닉 잔치상을 차려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는 축복하다이지만 그 음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만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 겨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밥상에 올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그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차게 될 정도로 풍성한 잔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명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보리떡 몇 개만 가지고 오셔도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친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저 문제인식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 시도조차 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부터 알아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자원의 부족한 것만 계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하신 후에 바로 그 오병이어를 두고 축사하심으로써 문자 그대로 폭발적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지기 기도에서 시작한 보리떡 운동 역시 바로 이런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교육관 헌관을 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무리하게 앉아만 있지 않고 그래도 우리 경양교회 안에 보리떡이나마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헌당헌금을 바치느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만한 교인들은 다들 정말 지칠대로 지쳐있다라는 자포자기 대신에 아직 우리 손에는 보리떡만이라도 전부 다 바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기도 회원들은 이미 각자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을 기꺼이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리떡은 자신의 통장에 남은 마지막 현금이기도 했고 결혼 반지이기도 했으며 자신이 쓰던 승용차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의 보리떡은 매달 나가야 하는 은행 차입금 반환의 액수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것이었지만 우리 쪽에서 그런 계산은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리떡이 내 수정에 남아있을 때는 그냥 보리떡 한 개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축사하실 때는 수천 수만 배의 폭발적인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보리떡 운동에 우리 경애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이 보리떡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보리떡을 그냥 끝까지 쥐고만 있으면 그것은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입에 풀칠하고 자기 가족 겨우 먹이고 입히면서 근근히 한 세상 사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지금 자기에게 있는 보리떡 다섯 개를 알아보고 그것을 바치면 우리 경영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보리떡 3,600개를 모아 주님 손에 갖다 드리면 그 오병이 역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발휘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기적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몸소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게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야 당연히 드리고 말고요 라고 누구나 다 황공무지한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자를 향하여 내게 있는 보리떡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하고 계시는 줄을 깨닫고 이 보리떡 헌금에 정성을 다하여 참여함으로 우리 경향재단을 통하여 30만의 큰 무리가 때를 지어 천국의 자취상에서 다 배불리 먹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석에서 우리 교회 선배 장로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였다면 벌써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도 남았을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도 우리 경향교회는 참 신기할 정도로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이지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굳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또한 경향교회 부임한 이후에도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가 보자라는 믿음만으로서 새 힘을 얻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약해질 때마다 기도원의 보리떡을 통하여 우리 경향교회는 그 어떤 환난이나 난관을 당해도 반드시 필승하고야 말 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백전백승의 역사는 경향의 성도들이 늘 그려왔듯이 어린아이의 보리떡을 생애 최고와 생애 전부를 다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 손에 갖다 드림으로써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보리떡의 격려와 보리떡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앞으로 경향의 미래를 통하여서도 바로 이 보리떡 운동의 폭발적인 능력과 기적적인 승리를 더 많이, 더 크게 다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